공연이 한번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저 이제 영화 촬영장에서 이제 주연으로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진짜 너무 괜찮고 너무 인성 모든 거를 겸비하신 그런 배우님이니까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연예가 중계 네 번째 주인공 너무 핫하죠. 한양대의 첫셀러 편혜준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혜준. 네, 편혜준 씨 스페셜. 와. 네, 편혜준 씨.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 재학 중인 17학번 편혜준이라고 합니다. 아니, 편혜준님, 히든싱어 장범준 편에서 무려 우승을 하셨잖아요. 아, 네. 혹시 어떤 계기로 출연하게 됐는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히든싱어에 출연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준우승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같이 노래방을 갔다가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되게 비슷하다. 너도 한번 출연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얘기를 듣고 5년, 6년 정도 이렇게 계속 나오시길 막 기다리다가 딱 요번에 나오신다는 공지가 올라와서 이제 바로 이제 지원을 했죠. 아니 근데 히든싱어를 우승까지 했으면 주위에 대박 큰 집중을 받았잖아요. 혹시 변화된 점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인스타 팔로워 수가 급증을 했어요. 이게 너무 깜짝 놀라서 저도 이 정도의 파급력일 줄은 생각을 못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인스타그램을 찾아와 주셔서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주시고 막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셔서 많은 힘을 받고 이제 최대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 한 분 한 분 답장을 드렸는데 지금 다 답장 못 드린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이제 너무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그게 감사하고. 얼마나 많은 연락이 왔길래 아직까지 답장이.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하나, 둘, 셋! 저도 궁금하고 스태프분들도 궁금하고 모든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게 혹시 장범준 씨랑 따로 연락한 적이 있나요? 왕중왕전 하기 전날까지도 연락은 주셨어요. 이제 응원의 연락이나 뭐 내일 긴장하지 마라, 녹화 전날에. 네, 엄청 스윗하시고 장난도 엄청 많이 쳐주시면서 막 이제 긴장도 풀어주시고 하시고 근데 이제 끝나고는 이제 연락을 따로 못 드렸어요. 제가 먼저 드릴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좀 방해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먼저 연락을 못 드렸는데 그 히든싱어 녹화하면서는 같이 이제 출연자들이랑 뭐 골프장도 같이 스크린 골프장도 데려가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뭐 되게 스윗하시고 잘 챙겨주셨어요. 언제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먼저 일단 연락을 해봐야죠. 이번에 솔직한 마음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솔직히 아시잖아요. 인기 많은 거. 아 이게 셀럽된 거? 실감하시나요? 저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알아보시는 분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아주 간간이 그 알아봐 주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그때 깜짝깜짝 놀래긴 하죠. 인스타를 보니까 청춘 아레나 무려 청춘 아레나 5번째 라인업 주인공이 되셨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취소돼서 제가 아쉬웠거든요. 아 저도 너무 아쉬웠죠. 혹시 거기서 어떤 노래 부르려고 했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 소절만? 어떤 노래 할까요? 흔들리는? 여수만 바다? 제일 잘할 수 있는 여수만 바다는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네. 흔들리는 꽃들 속에 저로 한번 그러면 한 박자 쉬고 아 두 박자 쉬고 아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 셋 넷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대박! 아니 저 본방 사세거든요? 근데 진짜 TV와 더 똑같은 것 같아 옆에서 들으니까. 그 방송에서도 제가 1소절 제일 앞부분 도입부를 불렀어요. 1번 방에서. 진짜 대박이다 진짜. 제가 너무 죄송했던 게 요즘 너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까지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혹시 요즘 뭐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시는지. 일단 배우 쪽에 제 길이니까 원하는 길이고 제 꿈이니까 그쪽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진로를 찾고 있고요. 이번에 너무 기분 좋게 또 이제 소속사와 계약을 해서 지금 너무 좋으신 분들이랑 함께 배우로서의 이제 제 모습을 좀 더 이렇게 가꾸고 그런 와중에도 뭐 제 노래 때문에 좋아해 주시는 팬들분들도 계시니까 그 노래 연습도 이제 중간중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 네. 수상소감 듣는 줄 알았어요. 뭔가 네. 아 너무 좋네 너무 좋네요. 벌써 이렇게 막바지 질문에 지금 다가왔는데 네. 떠나기
하기 너무 아쉽거든요. 아, 근데 혹시 곧 이제 있으면 입학식이 진행이 돼요. 아, 네네. 그쵸. 1학년 아이기들. 네네. 혹시 그럼 새내기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2021학년도 이제 입학하시는 우리 후배님들이 오시는데 이제 많이 캠퍼스 생활을 이제 꿈꾸시고 오셨을 텐데 너무 안타까우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꿈꾸신 것들을 못 즐기실까봐 좀 그게 아쉽고 조금 저도 좀 속상하고요. 그래도 학교 이렇게 고생하셔서 입학하신 만큼 좋은 것들 많이 배워가시고 많은 경험들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잘생기셨습니다. 이 다음은 또 우리 전국에 계신 변해주님 팬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 히든싱어 보시고 저를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이거 진짜 아무한테나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뭐죠? Happy birthday to you. Happy 이 위로 이렇게 전달 드릴게요. 아, 네. 지금 바로 확인해보셔도 보셔도 됩니다. 표정 관리 잘해요, 표정 관리. 너무 귀엽다. 네. 너무 좋나, 너무 좋나요? 이거 뭐죠? 키링인가? 너무 귀엽죠? 네, 이거는 제 거기다 걸면 되겠다. 우와, 너무 귀엽네. 이거는 차에다가 이렇게 제 옆에 스파이더맨이 하나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 옆에 친구로 이렇게 앉혀놓으면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를 제가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증샷 꼭 기대할게요. 네네네. 이렇게 편혜준님과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인터뷰 진행해봤는데 진짜 얼굴만 아니라 마음까지 인성이 겸비된 게 너무 느껴져요. 편혜준 더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연애가 진